26회 서프 스케이트보드 랜드 서핑 뒤로 회전하기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26회 차 거의 뭐 날수로는 한 달이 되어 가는데 뭐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주 민첩성 있고 순발력 있게는 아직은 잘 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일단 몸이 너무 많이 굳어 있고, 그동안에 좀 유연성이 많이 좀 부족한 상태고,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왼쪽 무릎이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무릎을 제대로 구부리질 못하고 있어서, 조금 쉽지가 않네요. 핵심은 지금, 서프 스케이트 하는 과정에서 앉은 자세를 좀 쉽게 해야 되는데, 앉은 자세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27회 때는 앉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고, 평상시에 앉은 자세 훈련을 위해서 뭐 쪼그려 걷기를 한다거나, 오리 걸음으로 쪼그려 걷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벽에 등을 대고, 쪼그려 앉은 자세를 취한다거나 하는 연습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좀 젖혀졌을 때, 몸이 좀 중심을 잡고 있게 하도록. 그리고 한 20회 정도 영상을 보면 이 고개가 많이 땅을 보는데, 아니면 땅을 보거나 아니면 보드 앞을 보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앞을 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불안한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거북목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북목 펴기 훈련, 뭐 영상을 보니까 프리첼 동작 훈련이라고 하는데, 그 훈련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힐앤 토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토는 발가락이고 발가락 앞으로 좀 움직였다가, 힐은 발 뒤꿈치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얘가 추진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힐앤토 동작을 많이 하면 할수록 스피드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속도를 더낼수 있는 효과가 있고, 다음에 컴프레션 앤 익스텐션, 익스텐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두 다리를 이용해서 좀 쪼그려 앉았다가 컴프레션, 그러니까 보드를 좀 눌렀다가 딱 일어나는 동작에서 익스텐션, 확장하는, 그러니까 압축, 확장. 예를 들어서 약간 에어펌프가 있다 그러면, 신축성 있는 에어펌프가 있다 그러면 에어펌프를 눌렀다가 뺐다가 하면서 공기가 돌았다 나갔다 하는 역할을 하겠죠. 그런 것처럼 컴프레션 앤 익스텐션, 그러니까 눌렀다 펴졌다 이런 동작을 통해서 힐앤 토와 함께 스피드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쉽지가 않은데, 지금 뭐 무릎이 좀 좋으면은 그좀더잘될 텐데, 방법 중에 하나가 뒷다리에 있는 무릎을, 그러니까 뒷발에 있는 무릎을 앞다리 쪽으로 붙이는 연습을 좀 하면, 그러면 조금 약간 그 느낌, 동작, 컴프레션 앤 익스텐션의 어떤 느낌이 좀 납니다. 지금 자세가 너무 이렇게 위에 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가 무게중심이 너무 위에 와 있으면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가능한 한 회전을 할 때는 무게중심을 낮추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정도는 앞으로 회전할 때는 앉아서 한번 해봤는데, 역시 앉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보드 자체에서 앉을 때, 만약에 그냥 그 상태로 앉으면 나는 앉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앉았다기보다는 그냥
숙이는 자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유연성을 가지고 앉는 자세를 제대로 하려면은 별도의 연습이 좀 필요하지 않나. 뭐 몸이 유연하고 아직 그 이런 어떤 동작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친구들이야 그 쉽게 앉는 자세를 취할 수 있겠지만 몸이 좀 뻣뻣하고 좀 무거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앉는 자세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유연성을 기르는 연습이라든지 평상시에 쪼그려 앉기 그 쪼그려 앉기가 그냥 앉는 게 아니라 허리를 편 상태로 이렇게 앉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리뷰였습니다.